마케팅이 뭔지 아세요? 마케팅이? 그 마케팅이란 것에 대한 정의가 한 7, 8천 개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게 다 맞죠. 맞는데 문제는 자기한테 맞는 정의를 찾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필립 코틀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케팅이란 수익성 있는 고객을 찾아내고 유지하고 키워나가는 과학과 예술이다. 근데 사실 보면 뭐 맞는 얘기인데 좀 이해하세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이라는 것은 당신의 브랜드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신의 브랜드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스타트업 마케팅이 뭐냐?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했으니까 스타트업 마케팅이라는 것에 정의를 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이란 무엇인가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뭐죠? 스타트업이? 아시는 대로 스타트업이 뭐죠? 창업, 새로 시작하는 벤처기업.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스타트업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제가 작년에 그 미국 PBS TV 다큐멘터리를 통해 가지고 스타트업의 뿌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타트업이 과연 스타트업 기업이 가장 최초의 스타트업 기업이 어디고 그래서 스타트업의 뿌리는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는데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줬어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가 전 세계에서 최초의 스타트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그 동부의 그 로버트 노이즈라는 28살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동료들을 모았어요. 한 8명이. 동부가 너무 권위주의고 뭐 너무 속박이 강하고 여러모로 너무 자유가 없으니까 그 8명이 동부를 탈출해서 서부로 갑니다. 가서 찾은 지역이 실리콘밸리예요. 거기에 처음 자리를 잡고 만든 기업이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타트업의 뿌리는 저항의 문화라는 얘기죠.